자, 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빌리의 저택이라는 게임이고요. 사라고 써있는데 이게 사편인지 아니면은 죽을 사를 써서 그냥 그대로 사라고 써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 3월 2일, 올해 3월 2일, 그러니까 저번 달 초에 우리란다 빌리 해링턴 씨가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전 그분 작품을 본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로 유명하신 분이죠.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신 분인데 돌아가셔서 정말 안타깝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선 이 게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이 게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저한테 추천해준 게임 목록에 이 게임이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추천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게임은 빌드 저택을 검색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을 키실 때 다른 파일을 받으려고 하실 텐데 이 RPG 관련된 게임을 돌리려면은 필요한 파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자세히 모릅니다. 추천 게임이 올라와 있었고 아무래도 궁금해서 받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난이도 어려운 모드 클리어 시 엔딩 맵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려운 모드로 해야지 엔딩 맵에 간다고? 그러면 어려운 모드로 해야 되잖아. 잘 조작이 안 되는데? 어려운 모드로 하자. 안내상 이걸로 눌러야 되나 보구나. 잠시만요, 좀 설정 좀 해놓을게요. 좀 크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안 눌러져. 잘 왼쪽에 한번 눌러줘. 작게 해야 되나 오히려? 어려움으로 해서 큰일났네 이거. 저렇게 되면은 나는 어려움으로 해야 되잖아. 오른쪽에 자꾸 눌러지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엔 닫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따로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우스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키보드로 설정을 할게요. 이게 낫겠죠? 이렇게 하고 Z, X, C, V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장해주고요. 이제 깔끔하게 되죠. 본 게임은 아마도 허구입니다. 누가 알아요? 깊은 숲속에 게이바가 진짜로 있을지. 본 게임 하시다가 성 정체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 정체성을 찾아 게이바에 갔다가 돌 때 마음대로 지면 나올 때 아내란다 라는 소리를 들어도 잭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게임은 공포, 혐오, 거북함, 깍둑튀 등의 조금 포함되어 있어 오니 노약자와 임산부, 심장이 약하신 분, 만사가 불편하신 분, 자신의 대본을 남이 써주시는 분등이 게임을 플레이하실 때 파이팅! 이제 게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좋아요. 오케이. 소리가 들리는데 아까 노래가 커서 좀 줄였거든요. 주인공이네요. 내 이름은 윤승호, 반도의 흔한 남자이자 등산 취미인 사람. 항상 지나쳤던 샛길에 이런 경치 좋은 곳이 있다니 좋은 정보인데. 살아있다. 제 보트가 있지만 모터는 고장난 것 같다. 저택 안에 모터가 있을 찾아볼까? 세이브가 없을까요? 치와 돌아 장비. 회피 형식인 것 같은데. 아이고 큰일났네. 이동기를 따로 설정했더니 잘 안 먹히는데? 좀 두 번 눌러야지 움직여지는데? 두 번씩 눌러야 되는데? 아 이러면 약간 불편한데? 아우 큰일났네. 뭐 일단 해보죠. 의외로 쉬울 수 있으니까. 아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설마 비를 안 맞췄나요? 잠깐만요. 아 진짜 뭐한 거야? 알겠습니다. 뭔 치킨 와요? 이따가 잠깐만 하기 전에 적어놓을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뭔 치킨 하라고 했죠? 자, 저장해놨습니다. 이거 끝나고 할게요. 자, 왜 안 움직여지냐? 자, 이어서 가죠. 이번
게임의 목적은 여기서 탈출하는 거고요. 모터를 찾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형식의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방탈출 같은 요소라고 보면 될까요? 이런 류를 사실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빌리의 저택. 아, 잠깐 창문 좀 닫겠습니다. 약간 부끄럽네요. 어휴, 웬 아가씨가 쌀을 한 40kg 분량을 어깨에 쥐고 그냥 걸어가네, 시크하게. 뭐야. 내 이름은 한재혁, 빌리님의 부하죠. 저택이란 말인가? 숲속의 게이바라고 불리는 빌리의 저택입니다. 이렇게 인식이 안 되냐? 여기 뜨지 않나요? 눌러지면은? 성을 되찾았습니다. 이번에 F레이어를 사용해서 컴퓨터로 돌리고 있는데, 이 F레이어는 모모 F레이어라고, 여러 번 바꿨죠? 녹스에서 미묘로 하고 다시 모모로. 조사를 하고 있다. 개인은 아니다. 십자가도 메고 있네요. 마우스 좀 치우자. 거슬린다. 이게 게임에서 호환돼서 나오는 마우스가 아니라 그냥 F레이어의 마우스구나. 지금까지 하나밖에 안 돌려서 이 플레이어로. 침실 열쇠 얻었습니다. 그냥 갔나요? 붙었네. 저장을 하고 싶은데 이런 형식이 걸리면 죽잖아요. 아, 여기 있네. 저장하기. 저장하죠. 여긴 듀랑고예요. 여기서 광고는 누구든 자기 5초면은 스킵이 손으로 야생을 가능하게끔. 개척해야 해요. 좋네요. 자, 이동할까요? 올라가기 전에 먼저 이쪽 거를 다 보겠습니다. 안 열어지고요. 끝에서부터 봅니다. 뭐야? 리틀 빌리다. 있는데?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이터. 금고. 도망가는 형식 아니야? 아오니 아닙니까? 아오니 해본 적은 없는데 영상은 본적 있거든요. 그 보르조이 기획인가 거기서. 그런 유형 아닙니까? 다 잠겨 있고요. 장비를 구해야지 싸울 수가 있다. 침실 열쇠를 받았다. 2층부터 다 보겠습니다. 여기네. 소리가 없는 거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포 게임 유야, 계획 게임 유야. 이 저택은 침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느 방이든 대부분 침대가 두 개씩 있고, 어느 층에 가도 침대가 없는 층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를 반, 바로. 아, 좋아요. 여러 책이 있다. 뭔가 있다. 도서실 열쇠. 16년 전 무서운 일이 있었다. 친구 자살했다. 산 정상에서 오두막집이 있었다. 미치겠네. 저장하자. 저장 좀 자주 하겠습니다. 아, 방지 좀 바꿀까? 너무 지금 IRL로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고 방지를 바꾸겠습니다. RPG 2003 같은 걸로 하면 되나? RPG 메이커. RPG 메이커로 하겠습니다. 바뀌겠죠, 알아서? 오늘 되게 차분한데, 좋네요. 요즘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해탈을 했달까? 나올 것 같이. 화장실 열쇠. 형이라고 불러. 아, 왜 이렇게 조용해? 어우, 야, 빨라. 가장 해놓길 잘했죠. 다른 방 먼저 가겠습니다. 누가 이런 거 만들었냐, 광고. 아, 진짜.
황당하네, 황당해. 저기는 일단 가면 안 되고, 여기도 안될거 아니야. 그쵸? 여기 올라갔다 내려오자. 아니, 다 건물을 보자. 되게 높아. 창고 잠겨있다. 뭐 있네요? 나무 상자를 얻었다. 나무 상자 어디다 쓰는 건데? 사용처는 안 나오고. 다돈 다음에 보겠습니다. 저기 나왔다는 건 저기가 가장 첫 번째 이벤트고, 감옥도 있네요. 다른 데는 뭐안 나오겠죠, 뭐. 다락방. 옥상이겠죠? 옥상일리? 아, 저택이니까 옥상 없을라나? 지붕 위? 지붕 위로 저렇게 어떻게 가? 여긴 뭔데? 참고. 자, 세이브하자. 자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걸스 레볼루션 봉인 해제. 열쇠. 아, 보자, 끝까지. 어떻게 저거 도망가는 건가? 사이즈가 너무 큰데?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거야? 아, 그런 거안 된다. 어, 야, 이거 바로 내려가자. 바로 가자. 어떡하지? 오오오! 그냥 사라지는데? 원래 이런가? 원래 아오니가 이렇게 사라져요? 불안해서 그냥 세이브 하겠습니다. 얘는 뭔데, 강구가. 아이고, 튕겼어. 뭐야? 게임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 튕겼거든요? 광고 나오다가? 아, 이거 다시 해야겠다. 메뉴 들어가서 이 플레이어로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애플리케이션, 강제 종료.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니. 그래, 사실, 예. 보지 않았습니까? 볼 만큼? 이런 게임이 있다는 거, 예, 알수 있었고요. 아, 데모 버전이었나 보네요. 여기까지만 플레이하도록 하죠. 아, 어쨌든 플레이했습니다. 자, 다음 게임에서 봬요. 뿅! 잠깐만. 어, 된다. 아, 됩니다. 아, 이어서 가는 걸로. 아, 제발, 진짜 30초 광고 뭔데? 광고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 아니, 잠깐. 게임 퀄이 이런데 광고를 이렇게 뽑아낸 거야? 배보다 배꼽 아닙니까? 뭔 게임인지도 모르겠다. 병람 항로. 이걸로 닫는 거네? 자. 아, 취소. 아, 취소 없어? 강제로. 타이틀 이거 들어가서 마지막 세이브. 베스파. 좀더 해보죠. 광고를 딱히 편집하진 않겠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거 자주 나올 거 같거든요. 초사이로 편집하면은
안 될 겁니다. 비슷한 것만 나오게 되었나? 좀 뭐 검은 사막 같은 거 나오지 않았나? 나온 지 좀 돼서 안 나오나? 광고가? 자, 여기 말고. 일단 뭐 그 방으로 가는 게 맞겠죠? 아이템 있었으니까 뭐 먹었나 내가 아이템을? 안 먹었죠? 이동합니다. 뭐 있으니까 나 여기서 열쇠 먹은 거야? 열쇠가 나무 화장실 열쇠 화장실 열쇠 화장실 열쇠를 먹었나 보다. 화장실 어딘데? 여기야? 라이터의 불. 아이씨! 이리 가야지. 어? 세이브 또 해야 되나? 하자. 네 개밖에 없는 세이브 파일. 무슨 소리야? 오, 야, 움직이는 게 멋있는데. 뭐 붙였으니까 나무 상자를 넣어라. 뒷복도에 열쇠를 얻었다. 네, 뒷복도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뒷복도라는 게 어디? 일단 여긴가? 복도가? 여기? 아니네? 여기 들어갔었고. 화장실. 아, 화장실이야? 화장실 클린한 것 봐. 아니요. 저게 뭐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변기군요. 이게 왜 있는 거죠, 화장실은? 나중에 뭐 풀리나? 물 같은 거 써야 되나? 뒷복도, 아, 여기야? 뭔가 그래픽이 작살난 것 같은데? 1층 복도 잠겨있다. 계단에 잠겨있습니다. 종이 쪽지를 얻었다. 세이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세이브해, 세이브해. 이게 무슨 소리야? 더워요. 시원한 곳에 좀 다행히 5초야, 5초야. 안 그래도 털 달린 옷인데 교복도 스웨터고. 자, 전류 스위치. 전류 스위치를 눌렀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끈질기네요. 어, 좋아요. 세이브 해야겠지. 죽으면은 아니야. 다음 진행까지 보고. 아니야, 다 막 나오잖아 얘.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이렇게 광고 많이 보는 거 오랜만이다. 방금 전류를 했는데 전기가 아, 화장실 가야 되나? 전기가 필요한 방이 뭐가 있지? 도서관이고 여기는. 여긴 아니고. 일단 2번 층은 아니고 더 위로 올라가던가. 여기 아니고. 여기도 아니잖아. 화장실이잖아. 화장실 가볼까? 뒷복도로 해서 가야겠다. 열쇠가 없긴 했는데 잠겨있고요. 계단 잠겨있고요. 잠깐만요. 방제가 안 바뀐 것 같은데? 아, 바뀌었고. 창고. 어, 열렸다. 원래 열리는 데잖아. 아, 여기 나무 상자 얻은 데죠? 감옥. 뭐가 되는 건데? 다락방. 전류를 일단 다시 올리러 가야 되나? 전류가 들어가서 여기 불이 들어온 건가요? 원래 있었나요? 저 원래 있었겠죠? 저 두 짝이 똑같아요. 두 개의 전류를 올려야 된다는 거야? 갈 수 없어? 일단은 똑같은 곳이 한 군데 있다.
라는 것 같은데. 맞다, 반짝이는 게 없는데. 반짝이는 걸로 표시가 되겠죠? 여태까지 생각하면은. 무기를 장비하고 다시 와라. 모르겠는데? 위층에서 저쪽이 있는 분야, 그곳으로 가야. 아, 이런 걸 리가 없어. 빛나는 게 나왔기 때문에 표시가 알려주는 게임인 것 같거든요. 뭐가 있더라도 뒤져보는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너무 한정돼 있어. 침실 쪽으로 다시 가볼까? 침실 안 갔죠? 마우스 거슬려. 아, 마우스 좀 치워야 되는데 왜 자꾸 본능적으로 마우스를, 마우스가 날 지켜줄 것 같아. 세이브해 저거. 뭐야, 왜 이래 여긴. 나가면 안 되나 그냥? 한글 써줘? 일단은 우리나라 게임인데 젓가락! 아, 저렇게 시끄럽네. 씨. 여기 나오면 못 도망가잖아. 어, 진짜 열렸다. 어, 다락방 열쇠? 아, 좋아요. 다락방이 위층이죠? 올라가는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올라가. 피할 수 있어. 솔직히 피할 만해. 쉬워. 다락방에 나오고 내려가는 게. 세이브가 있거든요? 세이브 하죠? 이게 무슨 소리야? 29초.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아까 그 마우스 게임 보니까 이건 약간 허접하다. 자, 야, 이게 움직, 입도 움직여. 야, 되게 세세하게 만들었어. 주원이 형, 근데 입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한재 여기서 만난 아이야. 아는 사람이네요? 숲에서 조나단이 이 저택에 오게 됐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건가? 얘는 뭐 들고 있는 거야? 흩어져 찾아보자. 좋아, 가자. 아, 저렇게 대화 길 줄 알았으면은 세이브 좀 미리 해놓을 걸. 어, 올라갈 수가 있게 됐어요? 여기도 침대가 있는데? 어, 새로운 맵이 열렸네. 아예 그냥. 어머, 왜 이렇게 넓어? 아, 왜 이렇게 넓어?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자. 아, 마우스 좀 치워. 자, 아니, 돌아온 건가? 한 바퀴 돌아서? 어, 그런 거 같죠? 영문이 안 열렸었고. 여기가 맞네 그러면은. 지하가 있네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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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미쳤네. 어, 야! 빨리 나오시네. 튕기면 없다. 이 광고에서 튕기지 않았었나요? 안 튕기네요? 여기지. 그치, 누르고 마우스 치우고. 좋아. 빨리.
좋아. 가자, 가자. 이제 안 당한다. 다음 방 먼저 간다. 연구실. 아, 아닌데 다른 곳인데 아예? 아, 뒷복도구나. 다 이어져 있네. 이거 내려가면은 다 먹고 여기서 시간 끌어서 끝내는 게 다른 거구나. 이상한데 이거. 아, 노래가 저때. 이게 무슨 소리야? 가자. 이거 뭔데 이거는? 그래서 붉은 구슬을 끼운다. 푸른 구슬을 끼운다. 구슬 두 개를 가져와야 돼. 연구실. 갈 만한 데가 열쇠가 필요 없는 복도. 여기. 그치. 푸른 구슬. 올라가는데 올라갔죠. 길 없잖아 그럼 이제. 계단이잖아. 계단이라면은 다른 길도 있는 거야? 맵이 되게 크다. 난 5분 안에 끝날 줄 알았거든요. 아, 크네요. 감옥. 아니야, 돌아가 보자. 이곳에 붉은 구슬만 찾으면 되잖아. 푸른 구슬을 낀 다음에 활성화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일단 이동하고요. 아니야, 분명히 있을 거야. 붉은 구슬 아래쪽에서 위치는 상관없겠지. 붉은 구슬. 당장 이동은 가능한 데에선 안 나. 아, 깜짝이야. 안 나오고 붉은 구슬 먼저, 푸른 구슬 먼저 집어 넣겠습니다. 붉은 구슬 찾아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데 갔거든요. 그쵸? 여기로 갔고요. 비어있는 창고. 감옥. 창고 감옥. 2번층 창고 감옥. 올라가면은 다 열려 있고요. 내려가서 다 열려 있죠. 다 열려 있어. 아래쪽은 첫 번째 화장실, 두 번째 여기서 창고, 리틀 빌리, 뭔가 바 같은 데 있었고요. 푸른 구슬 나왔고요. 길이 없는데? 길 없어. 이게 붉은 구슬이니? 라이트밖에 없어. 짜자자자잔. 안 돼. 아, 이거 없는데? 진짜 없는데? 내가 안 간 데가 있나? 다 가지 않았나? 푸른 구슬 쪽에서 한번 가볼까? 푸른 구슬 쪽에서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방향이든 오른쪽에서 풀릴 것 같은데. 오른쪽 길에서. 오른쪽에 길이. 힌트 없어? 힌트? 보수 3716? 왼쪽. 오른쪽에서 푸는 게 나아서 왼쪽쯤에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여기도 있을 법한데. 쟁댕이가 깽돼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햄이랑 밥 줬는데 햄만 쏙골라 먹었네. 쟤는 저건 사람이야, 사람. 창고나 아니면 아예 열쇠를 열어서 풀릴 것 같은데 너무 안 돼. 올라가 봐. 여기에 뭐가 없겠지. 어우, 위험한, 이거, 센데? 못 찾겠는데? 종이쪽지를 내가 버려져 있네. 종이쪽지가 없네. 종이쪽지를 소진된 것 같고, 여기서 클리어 되면 소진된 것 같고. 붉은 구슬 어디야? 다 돌지 않았나? 여기 없지. 한 층씩 다 봤는데 없단 말이죠? 이쪽 동네 아예 없었고, 여기도 계단 없었고, 없고, 복도도 없잖아. 없고, 여기 없고, 숨겨놓은 건가? 아, 숨겨놨는데 내가 어디 가서 눌러야 되나 이것저것? 전혀 그런 거 안 보이는데? 붉은 구슬이라고 할 만한 게 아주 식탁에서 푸른 구슬 나왔으면 그런 것도 없는데, 힌트도. 여기 없고, 확실하게 없는 게 맞겠지? 없죠? 이런 데서 갑자기 뭐 벽에서 튀어나오거나 그러는 거는 좀 아니고, 그건 안 돼. 안 되고. 창고가 문제, 창고. 가장 냄새 나는 곳인데, 뭐 있을, 깜짝이야. 이런 데 없어? 여기 보기 전에 여기 먼저 보자. 감옥 올라가고. 없어. 따로 이동한다는 애가 어디 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다 돌았잖아요, 갈 수 있는 데는. 아예 없는데. 대화 같은 거 없어? 손에다가 무슨 우유 같은 거 들고 있지 않았나? 침대만 더럽게 많아. 여기도 없죠. 없죠? 그쵸? 세이브 되게 많네. 세이브가 많은 게 정상인가?
세이브가 아닌 거 아닐까? 뭔가 하나가? 화성 이미 돼버렸어. 파란 구슬 넣었고. 붉은 구슬 찾을 수가 없네? 한번 알아볼까? 아이고. 아무도 공략 같은 건 없는데? 금고 암호는 풀었죠, 젓가락 그거? 여기까지 한 사람이 없을 리가 없는데. 분명 했을 텐데, 누군가가. 내가 막히지 않을 만한 곳에서 막힌 건가? 이상하네, 이거. 붉은 구슬은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감옥 열쇠가 어디 있다는 거야? 잠깐만요. 책이 있는 곳에 있다. 책이 있는 곳에 있다고? 책이 있는 곳? 여기 있다고? 없는데? 여기에 감옥으로 가는 열쇠가 있다는데. 잠깐만, 내가 뭘 놓치고 온 건가? 아니, 솔직히 다 돌았잖아요. 두 바퀴 돌지 않았나? 있을 리가 없는데? 놓칠 수가 있어, 여기서. 잠깐만요. 잠깐만. 알 것 같다. 그 연구실에서 어디였지? 여기에 열쇠가 원래 있다는데? 여기에 원래 열쇠가 있고 그걸 갖고 감옥으로 가는 거라는데 빌리가 나왔을 때 열쇠를 먹어야 되는 건가? 근데 내가 열쇠를 안 먹고 지금 빌리를 피해버려서 빌리랑 같이 없어진 건가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너무 없잖아. 열쇠가 있는데 감옥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구슬을 얻으면은 열쇠가 활성화가 되는데 구슬을 넣으면 열쇠가 활성화 된. 아 잠시. 아 뭔. 잠깐. 뭐 이상한데? 구슬을 넣으면은 가운데 보자. 아니 이거 이 구슬을 넣으면 여기 열쇠가 활성화가 된다는데. 다시 세이브 파일을 불러오자. 이거죠? 이거를 불러오자. 구슬을 넣으면은 나온다. 근데 내가 넣은 다음에 맵 밖으로 나가서 활성화가 이게 풀린 건가? 해봐야 알지 뭐. 노래 끝날 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어, 큰일 뻔했다. 됐다. 아, 아, 이거 이렇게 힘든 게임인가 원래? 이게 아니야. 여기서 일로 가서 저걸 먹은 다음에 구슬을 확인, 열쇠를 확인하면은. 지금은 없고 이걸 넣으면은. 넣어도 없는데? 넣어도 없는데? 아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버전 업데이트 바뀐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감옥 열쇠로 가는 건데 어 푸른 잠깐만 푸른 보석을 끼우면은 나오는다는데 예, 다른 사람 영상에서 나오거든요. 왜 안 나오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만 하는 건가? 어 여기다 이렇게 끼우고 옆으로 가면 여기 활성화가 되는데 아, 안 되는데 활성화가 나는? 여기서 딱 끼우고 이렇게 보면 여기 활성화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뭐 여기까지 보죠. 어, 되는 사람은 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전 여기까지 플레이하겠습니다. 아유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그럼 다음 게임에서 뵙죠. 뿅.